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오염수 방류 첫날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IAEA는 오염수 데이터 6종 모두 정상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사망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능했지만 실수도 했다며 유족의 애도를 표했는데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검찰이 김영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조기 종료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회기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일본이 어제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방류는 앞으로 17일 동안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후쿠시마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이 방류 첫날 도대체 방류 오염수를 얼마나 방류를 했습니까? 네, 대형 수조에 담겨있던 오염수가 어제 낮 1시 3분부터 1km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어제는 방류 첫날인 만큼 오후에 시작됐는데 어제 방류된 오염수 양 200톤 정도였습니다. 오늘부터는 400톤 넘는 오염수가 바다로 내보내집니다. 이렇게 어제부터 17일 동안 약 7,800톤이 먼저 방류되고요.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 1,200톤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대형 탱크 천여 개에 약 134만 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지금도 오염수가 매일 90에서 100톤씩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방류가 끝나려면 예상치인 30년보다 더 오래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류 직후 방사성 물질 가운데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이르면 모레 발표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어업인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일부 주민들은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다음 달 8일 방류 금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에 착수를 했습니다. 방류 첫날 삼중수소 기준치를 밑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도쿄전력 담당자가 덮개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출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알프스 처리수 이송 설비 이송 교과 키 스위치 온にします. 온にする 了解. 곧이어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 바닷물에 희석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 이 희석된 물의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 기준치인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중수소 농도는 오늘 오전 5시 기준 1리터당 208베크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AEA는 도쿄전력으로 받은 총 6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 양과 희석했을 바닷물의 방사선 양 등도 정상 범위를 뜻하는 초록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색불, 비정상적인 수치가 탐지되면 빨간불로 표시됩니다. IAEA는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시켜 오염수 샘플을 채취하고 방사성 함량의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도 곧바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만큼 우리 정부와 IAEA는 정기적인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괴담에 휘말린 우럭과 멍게는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어시장 상인들은 당장 국내 소비가 줄어들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수산물을 보기에
지리급을 묻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수산물 소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110여 곳에 월별 수산물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 오염수 괴담에 휘말린 우럭과 멍게의 소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난 6월 국내 우럭 출하량이 1년 전에 비해 26% 넘게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멍게의 수입을 요청했다는 가짜뉴스에 멍게의 도매 가격이 18%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음절 포기 작업으로 안 나갑니다. 포기 안 잡겠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검사를 기존 800건에서 1200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제 어제부터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사고 이후에 12년 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해수부가 직접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방류 네. 후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예. 뭐 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후쿠시마가 일본의 동측에 있습니다. 동측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게 되는데 네. 일본의 공해, 그러니까 일본의 영해를 벗어난 가장 가까운 근접점에 들어가서 예. 매달 그 해수를 채취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공해상 2개 해역에 8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서 세슘과 삼중수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류돼가지고서 공해까지 온 상태를 갖다가 체크를 함으로써 우리 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 공해상뿐 아니라 이제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지금 뭐 근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데 이제 국민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일들이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쿠르시아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그렇죠. 저 알래스카 지역을 돌아서 예. 이제 적도 부근으로 해서 이제 북적도 해류를 타고 이제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 우리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입니다. 이 연안 도서 국가들하고 협의해서 예. 연안 도서 국가들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내에서 예. 채취를 해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해역에서도 그 200군데의 정점에서 그 안전성을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해역, 그다음에 방출하고 난 뒤에 그 희석 정도, 또 그게 저 돌아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해역에 유입되어 있는 그 경로상의 농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 그런다면 예. 충분히 우리 바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어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괴담,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 많거든요. 네. 고무무라고요. 일본에는 자국민들을 위한 이제 기금 같은 게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민 또 상인들을 위한 뭐 대책 같은 게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예, 먼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사고가 나고 난 뒤 12년이 지났습니다. 약 7만 9천 건을 생선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제 우려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그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어업인이나 수산업 피해로 이어질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어지지 않도록 그 단절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산물 소비를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를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활성화 예산을 640억을 올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추석 이전까지 소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예. 완전히 소진을 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이제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서 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인 행사 등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에 그 전통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 실시해라고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수도권의 노량진 시장, 그다음에 가락시장, 뿌리시장,
또 부산의 자갈치 시장 등 약 한 28개소 정도에서는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네. 또 추석이나 10월 연휴, 그다음에 김장철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4, 50개 시장들이 다 참가하는 예. 그 특별 환급 행사도 네.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이 외에도 우리가 매달 그 온오프라인 예. 마트에서 그 지금 정부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부 지원율과 1인당 할인 한도도 예. 강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또 저희들이 제로페이를 통해 가지고서 모바일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740개 전통시장에서 9,400개 가맹점에서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서 올해보다 그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또 수매 비축 예산도 예.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만약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피해 보상 특별법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정부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도 예. 그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예. 추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수산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야기가 되는데 네네. 이거는 이걸 증명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12년 동안 7만 9천 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 안전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특별법 논의 부분은 오히려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주게 돼가지고서 어떤 국내 소비라든지 예. 또 해외 수출까지도 상당히 이 영향을 주게 돼서 예. 수산업계 피해만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장관께서 좀 철저히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 프리고진이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해 사망한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망한 프리고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그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지난 6월에 일으킨 무장 반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Пригожина я знал очень давно. С начала 90-х годов.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и ошибки у него были серьёзные в жизни.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에 의해 요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았다고 할 만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그가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Our initial assessment is that it's likely Prigozhin was killed. We're continuing to assess the situation. 바이든 대통령은 배후에 푸틴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까지로 단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은 방탄용 회기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종료일에 단축시키는 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쏟아집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즉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검찰의 시스템을 바꿔서. 하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회기 조기 종료안은 통과됐습니다.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8월 국회 조기 종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검찰 압박용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안에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어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 한 명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 전체가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그 배기 자르기 꼼수 또 한 사람 위해서 국회를 파행 운영하는 데 대한 국민적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를 이 감행을 하면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방탄용 회기 자르기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요 정치권 소식 좀 깊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달 말까지 예정이 됐었죠. 임시국회 오늘 이제 조기 종료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이 어제 임시국회를 이제 조기 종료를 하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든 겁니다. 아, 여당은 체포동의안 이제 국회 회기 넘어와서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 현재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국회 공식 기록에는 제409회 회기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날짜를 이것도 본회의 안건이에요. 그래서 본회의를 원래는 31일까지 이 409회 국회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월 31일까지. 네. 그런데 이 안건을 바꾸는 것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수정안을 냈다. 네. 회기 결정권, 회기 수정의 건이죠. 그러네요. 그걸 표결로 붙였단 말이에요. 표결로 붙여서 민주당만 나와서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까지 오늘까지 딱 끝낸다. 그 이유는 뭐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 방탄용에 정확히 말하면 일 하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 회기를 이렇게 확 줄인 거예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409회 국회 끝. 그러면 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화수목 28, 29, 30, 31 나흘 동안 비회기를 만들었으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하세요라는 건데 아하. 검찰이 따라줄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 방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명계에서는 실익이 없는 이 비회기 사수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는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익은 없을 거예요. 예, 뭐 이걸 가지고 검찰이 아이고 뭐 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그럼 만들어 가지고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친절하고 순순하게 해줄 리는 그건 뭐 100%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만 여기서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는다는 효과는 뭐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비회기의 공간을 열어둠으로써 검찰이 충분히 이렇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아. 그러므로서 9월 1일 이후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국회 기간에는 아무도 이 회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던져놓음으로써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싸움에서 플러스 요인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고요.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라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분을 하나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간을 열어놨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검찰이 실제로 그렇다면 이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이걸 국민 생각하시는데 신 전은 계속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입니까? 첫째는 아니 검찰이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야당이 나흘 동안 기간에 영장 청구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자 24일 안 나왔다. 그것도 있지만 30일 날 조사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일반 조사가 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사법 방해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 예.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과 부인의 개입, 당의 개입, 그다음에 변호사들끼리 어떤 법정 증언의 공유. 예. 이런 게 법정 재판 정보까지 이재명 대표에 전달된 정황. 그러니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사법 방해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토탈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충하고 물어볼 테인데 이 절차가 안 끝났는데 나흘 동안에 영장을 바로 뭐 준비돼 있듯이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듯이 안 가져오냐고 다그칠 일은 이는 비현실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흐르니까요. 만약에 검찰이 비회기가 아닌 정기국회 일정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요. 자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로 이제 규정을 해놓으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의 명부를 쌓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의 뭐 일대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네.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30일로 검찰이 얘기를 한 것은 29일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의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하고 영장을 만들겠다라는 검찰의 계획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혼선을 지금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사건을 검찰은 병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혼선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정당한 재판,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영장을 병합을 할 것이냐, 분리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치밀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29일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이 공판이 네. 굉장히 더 주목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복잡한 배경 사경 상황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 이 대북송금 관련 의혹 출석일을 놓고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뭐 주말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뭐 그거를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곤 있습니다만 간다, 못 간다, 나와라, 안 나와라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신경전 배경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이 이런 거죠. 비회기를 만들어줬는데 왜 검찰은 그때 영장 청구하지 않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느냐 정치 검찰이 아니냐 예.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법 투쟁이라기보다는 여론전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저는 왜 저렇게
표결을 두려워하냐. 민주당에 내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표결을 한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명분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를 찬성을 해서 제발 저를 제가 영장실시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찬성표 던져주세요. 제 체포 동의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아주 절 100, 200여 명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도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고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아니 전체 여야가 합해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왔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좀 더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심정 형성이 가능성이 높고 이런 대목까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신경전이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이 대표 조사가 혹시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일부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거 전망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29일 제가 그 이화영 공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화영 공판이 지금 한 달 이상 공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재판이 공판이 완전 정상화되는 것은 검찰도 기대하지 않고요. 네. 이화영 재판이 부분 정상화가 되는 것을 아마 검찰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부분 정상화는 뭡니까? 아, 지금 검찰이 확보한 진술, 이화영에 대한 진술을 증거 능력이 갖는 진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검찰이 매우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 대목, 네. 그 대목만을 부분 정상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29일 그 공판을 일단 지켜보고 검찰이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그날 공판의 내용과 질을 따져보고 나서 예.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를 조율을 하겠죠.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30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은 네. 심야 소환을 하든 주말 소환을 하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29일 공판 이후에 검찰 소환은 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금방 신 의원이 쭉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 것이냐. 표결의 구성, 찬성과 반대, 가결과 부결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예. 엄청난 치열한 그리고 치밀한 수싸움을 지금 하나하나씩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투표를 했을 경우에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도 해석이 분분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의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검찰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접근을 잘 보시면 이재명 의원 본인 한 사람 외에는 다들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김성태라는 쌍방울 전 회장 예. 다 돈 갖다 줬다. 이것은 이재명과 예. 경기도를 돕기 위해서 내가 800만 달러 다 보내준 거다라고 예.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네. 보고했다. 쌍방울이 돈 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돈 냈다는 사실도 추후 보고했고 그래서 북한에서 초창이 올 것까지도 올 것 같다까지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 그렇다면 예. 쌍방울의 직원들이 수십 명이 돈을 갖고 외화 달러를 반출해서 예. 화장품 가게에 숨겨서 가서 중국에 가서 다 전달했다는 게 나왔고 또 안부수라는 사람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1심 판결에서.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사실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남는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네. 그것도 좁혀졌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없는 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은 뭐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출석 이제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언제 출두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요 정율성 이 공원 조성을 두고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추서를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도 지금 밝혀졌습니다. 취임 첫해 중국에 방문한 문 대통령의 정율성 언급한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율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렇게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함께 극복한 동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보훈처 심사위의 이 거부로 정율성에 대한 이 국가유공자 추서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정율성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여기가 이제 불확실하고 6.25 이 개전 초기에 인민군과 함께 서울까지 내려와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광주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정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예. 광주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은 정율성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이 이제 인민군하고 관련됐다는 부분에 있지만은 예. 독립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난 게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의 8.15 기념사 이후에 이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이 의문을 제기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죠. 네. 근데 광주 쪽의 지식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예.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또 특히 8.15 기념사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어떻게 1992년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호기심 반해서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영웅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장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04년인가 그때부터 광주에서는 정율성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2017년도에 문통이 저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네. 자 그럼 독립 유공자로 태워야 되는 건 아니냐는 발언 때문에 네. 신청을 했어요. 조카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 독립 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네. 독립운동을 신청했는지도 확실치 않고 북한군 선전부장을 지내고 예. 중공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선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결정은 이제 2018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좋은 시절에 네. 분위기 좋을 때 이미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만해도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무슨 로를 만들고 생가를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은 공원까지 만들 역사 공원까지 만들겠다는 데서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훈 추진 이 시기도 지금 논란입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 직후에 이 정율성 서훈 절차가 시작이 됐고 당시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친북 행위가 뚜렷한 이 정율성에 대한 이 서훈 추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독립군 토벌 독립군 운동을 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독립군을 인정받은 사람들도 그 당시 기록이 뭐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이 걸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율성 부분에서만 지금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예.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이 독립군 토벌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여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뭐 서훈이 되고 인정이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독립운동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전향을 하거나 이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서도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 지금 인민군하고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네. 보면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또 중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물어왔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그 당시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대응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논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광주 지역에서 진행이 돼왔던 것을 예.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건 그 광주 지역하고 중앙정부하고 예. 대화를 해서 적당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예.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유성 공원 건립, 이 정치권에서도 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여야에서 나온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기념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테러 행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심장 광주를 욕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의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입니다. 정율성을 구실로 광주의 메카시즘 광풍을 몰고 와 광주 시민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신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주시장의 사퇴론까지 사기를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러니까 반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하고 그 이후에 광복 이후의 행적, 다시 말하면 보훈부의 자료를 보면 해방 이후에 황해 도당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니까 예. 팔로군 출신으로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도당 선전부장을 했다. 그다음에 예. 북한 김일성을 대면하고 그 인민 6.25 때는 초기에 개전 초기 안에 중국인 안에와 함께 서울까지 예. 서울까지 내려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뭐 정율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예. 그 길이는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왜 정부 세금 뭐 그 시비든 국비든 간에 한 50억 가까운 돈을 써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이 문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 단체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그런데. 다만 예.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분을 예. 항일운동까지 인정. 그 이후에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섰던 분까지 우리가 정부 돈 들여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기려야 될, 예. 추모해야 될, 그 뭐 이렇게 필요가 있냐는 질문은 강 시장도 답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항일까지는 인정을 해도 지금 광복 후에 있었던 이 북한과의 적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를 중에서도 이제 정율성 부분은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잣대로 하지 말고요. 예. 저는 좀 논란을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정부하고 그리고 지방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가 있거든요. 독립운동을 토벌을 하다가 그 이후에 광복 이후 내지는 6.25 이후에 또 다른 행적을 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분들도 같이 좀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가 한국형 챗 GPT 서비스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외국 프로그램보다 한국어를 수천 배 더 학습한 것이 특징인데 저작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TV조선으로 사행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단순히 네 줄로 된 시를 짓는 챗 GPT와 달리 각 음절을 초성으로 사행시를 완성합니다. 신조어 해자스럽다의 뜻도 챗 GPT와 달리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네이버가 개발한 한국형 챗 GPT 클로바X입니다. 챗 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해 우리말이 능숙합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학습한 초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언어와 문화, 맥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11월부터는 쇼핑 예약 등 기존 포털 서비스와 연계된 답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카카오도 오는 10월 한국어 특화 인공지능 코 GPT 2.0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저작권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에 뉴스 콘텐츠를 학습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학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작권의 근원이 어디가 되는지도 점점 더 중요해지죠.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19일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최윤종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아, 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요.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서울 강남의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철거 공사를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염과 함께 솟구쳐 오른 검은 연기는 금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구급차가 연이어 출동하고 시민들은 걱정스레 불이 난 쪽을 바라봅니다. 낮 12시 40분쯤 옛 르메르디앙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2년 전 폐업한 호텔 땅에 복합시설을 세우려고 철거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불로 호텔 옥상에 있는 냉각탑과 파이프, 건축 자재 등이 까맣게 탔습니다. 현장엔 8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대낮 도심 화재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밑에까지 막 떠다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뒤로 물러뜨렸어요. 소방당국은 파이프 절단 과정에서 불꽃이 튀며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 등을 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인 박모 씨와 서모 씨에게도 지시해 사법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박 씨와 서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인 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을 위증 교사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위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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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호인 압수수색 이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씩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그 의뢰인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물건 수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법적 증거를 배제하는 그 의뢰인 그 변호인 면책 특권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한국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을 때는 예. 가끔 이렇게 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번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형사 변호인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으로 약정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실제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을 비롯해서 뭐 적진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증을 교사하고 또 증거를 오염시켰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변호사가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 압수수색 뭐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용전 부원장 변호인,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있는,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떤 인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였다. 아.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2019년도에는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임명돼서 관련 활동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이 해당 변호사가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짚어주신 대로 변호사는 이런 우호 증인을 증인으로 좀 준비를 할 때는 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기록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록이 증거 기록으로 편철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럼 사실관계를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핵심의 요지는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그 날에 다른 회의에 갔다라고 증언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캘린더도 냈고 그게 공소유지에 반한다고 바로 위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게 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본인의 알고 있는 사실과 허위로 일부러 증언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부분이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만약 위증교사가 맞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정한 형으로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선사하고 위증에 있는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그 교사에 있는 그 변호사님도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데요. 네. 현재의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금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법정에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실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무상 어떻게 보면 형의 어떤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증거인멸 교사의 어떤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형사처벌뿐만 아니고 어떤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을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그 진행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가지 검찰이 이렇게 위증 교사를 수사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명확한 증거 한마디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 같은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같은 부분에 객관적 물증에 비춰 갔을 때에 같은 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원 홀딩스 판교 사무실에서 또 돈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뭐 그때 그 김용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증언했던 사람의 어떤 물적인 어떤 그 동선과 완전히 배치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이것은 증거의 어떤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니까 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는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검찰이 이 재판을 김용 씨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호사를 처벌하는 게 목표는 아닐 겁니다. 이 공소유지에 반하는 증거물이 제출됐다라고 해서 바로 위증죄로 수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사를 한다는 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뭔가 위해서 윗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한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등등의 어떤 사정 정황들을 종합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이 되니까 그 원인이 사법 방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의 간판 스타 판다 푸바오의 중국 귀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중국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얼음에 몸을 비비며 더위를 날리는 판다 푸바오.
대나무 젓가락에 꽂힌 얼음 냉면도 맛있게 먹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아, 봐봐오. 거꾸로 하나. 옳지. 아오, 내 사랑 냉면. 푸바오가 지난달 세 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에버랜드와 중국 간의 귀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7월에 태어난 푸바오는 만으로 4살이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워싱턴 조약에 따라 소유권은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년 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7월은 또 너무 덥기 때문에 판다들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도 태어날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돌봤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 판다로서 또 짝을 만나고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시민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랑 푸바오를 많이 보지 못해서 슬픕니다. 좀 아쉽긴 한데 푸바오만의 길이 있으니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에버랜드는 지난달 새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들의 이름을 짓기 위한 공모를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진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개막을 30일 앞두고 전광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30일 앞둔 어제 충북 진천 선수촌이 마지막으로 공개된 날이어서 직접 다녀왔는데요. 선수촌의 생생한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클라이밍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서채연 선수와 정지빈 선수, 소프트볼의 최가연 선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앞에 있는 스티커 사진기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찍은 사진이 잔뜩 붙어있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가득했는데요.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4관왕에 도전하는 김우민 선수가 물살을 가르는 장면이고요. 부상을 딛고 펜싱에서 2관왕에 도전하는 송세라 선수는 마스크 안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 이번 아시안게임이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오히려 훈련을 즐기는 선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싱글벙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선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탁구의 미래 신유빈 선수입니다. 강력한 드라이브 연습을 하던 신유빈 선수가 힘에 부치자 오히려 방긋 웃어버려서 이를 지켜보던 기자들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올해 19살인 신유빈 선수는 나이를 조금 먹긴 했지만 여전히 별명은 삐약이라며 이번에도 남다른 기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내륙,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도 가끔씩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오늘까지 낮은 구름대가 유입됩니다.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까지는 호남 지역에도 짙은 안개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청주와 광주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영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초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